열었다. 내가 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다 헤쳐가는 동안 너는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지금 스팀 팬스트에서 무료로 플레이 할 수 있는 픽셀 다크소울류 헌트 더 나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데모만 플레이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글 정발이라고 해놓고 데모는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되는 같은 게임.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폰 끼고 액박 패드로 플레이하는 걸 추천한대요. 게임실 좀 큰가? 조금만 줄이자. 우와! 스킵. 영어는 그냥 짧게 넘어가고. 베스퍼, 얘가 주인공인가봐요. 워윅이다, 워윅. 어? 뭐지? 주인공 죽었어? 이렇게 게임은 끝이 나고 엔딩을 봤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어디요? 암호키도 안 눌려요. 베스퍼는 암흑의 힘으로 대쉬를 할 수 있대요. 다른 위험 지역들을 건너뛸 수 있다고 합니다. A버튼을 눌러서 대쉬를 사용하세요. 왼쪽 위에 저 보라색 게이지를 사용한다고 써있네요. 우리 저번에 언소울드 플레이 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네. 그냥 왼쪽 위에 저거 스태미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차잖아.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지? 그렇군요. 빠지는 것도 그냥 으액 빠지는 게 아니라 막 촉수가 휘감기네. 허리 정말 괜찮구만. X버튼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콤보까지 가능. 하나 둘 셋! 오케이. 뭐지? D패드 위키를 누르면은 죄악의 장미를 당신의 상처로 회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 그니까 패드에 이 십자 표시의 위키를 누르면은 오케이. 저 왼쪽 위에 장미 개수가 보이네요. 두 개. A키를 눌러서 까마귀 석상의 상호작용을 하면은 HP가 가득 차고 총알이 가득 차고 내 후원금도 가득 차는 아주 아름다운 현상이 벌어진대요. 오, 기대가 되는걸? 저장도 된다고 하네요. 후원금 들어오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런 사기당했어. 베스퍼는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스틱으로 에임을 정한 다음에 RT로 쏘세요. 평타 3대를 때리면은 총알이 다시 찬대요. 이렇게 하고 쏘세요. 오, 길이 생기네요. 튜토리얼 되게 잘 돼 있다. 오? 이거 무조건 패드로 해야 되네. 방향키로는 게임 자체가 안 되네요. 방향키는 이제 좌우 위아래만 되잖아. 이렇게 대각선이 안 된다고. 이렇게 미묘한 각도 컨트롤을 하려면은 무조건 패드가 필요해서. 저장하고
우와! 뭐야, 왜 계속 나와! 왜 계속 나와! 아! 죽어! 죽고 있는 거야? 뭔가 막혀있는 기분인데, 저, 뭐야, 저건. 죽어라. 아! 이런. 아, 저 눈알은 때리는 용도가 아닌가 봅니다. 그냥 주변 잡몹을 다 잡으니까는 문이 열리네요. 총알 리필은 무조건 몹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뭐지? 계속 같은 석상들이 이상한 춤을 춘 자세로 나타나고 있네요. 도트 퀄리티 나쁘지 않네. 아, 최근에 녹화는 안 했는데 블라스퍼머스 게임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거 같은 퀄리티네요. 와, 왜 주인공이 이 석상한테 화가 많은가 봅니다. 오, 뭐야 저게? 오. 뭔가 내용이 되게 심오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영어여가지고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할, 아니 애초에 뭐 스토리 나온 것도 없으니까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 나 이거 한글 정발되면은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브금도 그렇고 퀄리티가 꽤 괜찮네요. 일단 데모 끝까지 해보고 많이 어려우면 안 해야지. 아, 지금까지 내가 환각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었나봐. 메인 메뉴가 활성화됐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고, 뭐야, 장비를 착용할 수 있네. 페더 탭 트리드, 스며든 까마귀 깃털. 이게 뭐 그냥 수집 아이템인가봐요. 오, 주인공 되게 이쁘다. 도트 진짜 열심히 찍었네. 이 까마귀 깃털을 먹으면은 이렇게 뭐 문서가 나온대요. 그냥 수집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 이게 특이한 게 보통 이제 대쉬를 해서 회피를 하면 일직선으로만 움직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정해진 시간 내로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호롤롤? 헤헬레? 옷, 옷, 옷. 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아까 잡았던 악귀들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네요. 저장하고. 시체들도 좀 있고. 문이 안 열려. 왼쪽으로 가볼까? 뭔가 상호작용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건 되겠지? 문스톤? 장비를 바꿀 수 있네? 다크 파워. 어? 문스톤을 착용할 수 있구나.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플러스 5 추가. 오케이, 장비였구나. 장비를 좀. 좋아, 회복이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어? 다크 돈 총 쏴보라고?
쐈다. 쐈다, 브로. 오이씨! 총알이 다시 찼어요. 애들을 잡아서 그런가 봐요. 어, 홀리 마더! 이렇게 총을 쏘고,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총알이 차네. 오, 우리 총알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꽤 센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버스트 이즈 미싱 어나이. 어? 눈이 없어요. 조각상에 눈을 찾아야 되나봐요. 얘는 뭐 자니? 자? 먹고 있구나. 이지, 이지. 어? 눈이. 일단 원거리부터 조디자. 아! 아니, 죽은 줄 알았어, 나. 맞는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 으아악! 아야! 아아! 엄마! 회피기가 왜 이렇게 성능이 좋은지 알겠어요. 이거 회피 못하면 진짜 무조건 죽는다. 아, 야, 너무 아파! 아, 죽었어! 나 회복하려고 했는데. 사냥 실패. 와, 여기서부터 다시야? 아, 이거 회복하는 것도 바로 회복이 안 되네요. 회복해볼게요. 와, 진짜. 회복속도 느려. 그리고 이게 장전, 아니, 장전이 아니라 에임을 맞추고 있을 때, 못 움직여. 조준하고 있을 땐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멈춰요? 총의 활용도가 좀 의심이 됩니다. 여기 아이템 먹은 건 저장이 돼 있네요, 다행히. 핫! 아니,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원거리 애들이 에임이 좋아요. 죽었다. 아니, 스킬 숙련도가 조금 오르니까 바로 다 잡네. 아! 이! 앙니! 뭐야? 화염 데미지야? 어? 문서다. 하지만 영어이므로 읽지 않는. What? 뭐야, 여기 돌아갈 수가 없어. 벽으로 막혔어요, 여기가. 왜 안 보여? 건너가 되는 건가? 아, 꽃을 때리니까 빛이 좀 보이네. 어. 헛? 에? 어? 아까 그 늑대다. 으악! 안 돼! 어떻게 살았노?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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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라고 써있네요. 어둠의 힘은 특수 스킬을 쓸 수 있대요. 다른 이펙트 효과를 먹었을 때 B버튼을 사용해서 스킬을 발현. 너무 구려. 전방에 단검을 투척하는 건가 봐요. 사거리가 굉장히 짧은데요? 여기가 어디요? 응? 무덤을 통해서 나온 거야? 아, 그럼 다른 무덤도 다 지하로 갈 수 있는 건가?
자, 일단 저장. 어? 여기 하나가 박혔어. 박혔거세.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뭐였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이러다간 다 죽어. 그런 드립은 하지마. 근데 이거 쓰는데 그냥 쿨타임만 들 뿐이야? 뭐 어둠의 힘을 소모한다던가 막 계속 쓰면은 뭔가가 소모된다거나 그런 거 없어? 숫! 데미지가 썩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쏘는 거야? 아이씨, 이제 벽에 가려져가지고. 아니! 나 그쪽으로 대쉬도 안 썼는데 떨어지는 건 오바잖아요. 공격 중에도 땅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저게 저렇게 돼버리네. 아, 뭐야, 뭐야. 아니, 몬스터를 넘을 수가 없네? 해피로 몬스터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혀요, 그냥. 어떻게 가지? 나 죽는다. 이거 이게 한 번 빠지면 그냥 바로 게임 오버가 아니라 피가 한 칸 다는 거라서. 저희는 뭐 나중에 가야 되는 건가? Can stay over no tilium. 아, 내가 총알을 썼어. 근데 여기에서 총알을 다시 채울 수 있대요. 홀리 마더 성스러운 어머니. 앙니 앙니. 이럴 때 스킬 쓰는 거죠? 좋네. 몬스터들이 좀 많이 있을 때 회복해줘. 으아! 와, 빠져 죽는 줄 알았네. 뭐야.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아까 무기 먹었지. 무기를 바꿔볼까요? 이건 검이고, 이건 대검이고, 이건 창이네? 오, 공격이 달라지는구나. 훨씬 더 먼 거리를 공격 가능한 것 같고, 대검은 공격 속도 당연히 느리고 엄청 세겠죠? 와, 공속 세기네, 이거. 근데 거의 대부분 공속이 느리면은 못 쓰겠더라고, 나는. 창이 괜찮아 보이는데? 공속도 준수하고? 약간 느리네? 난 창을 좀 써봐야겠어. 아, 근데 공격 모션이 너무 구리다. 창이. 저장. 위로 못 올라가네요. 저거를 열려면은 다른 레버를 찾아야겠죠? 저기 지금 중간에 막혀있는 문 이건가? 어? 야, 아니 뭐야! 야, 나 회피했잖아! 회피하자마자 바로 맞추는 건 뭐냐고. 에임 왜 이렇게 좋은 건데. 저거는 레버가 돌아가니까. 그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왜 중앙문이 열려? 아이고 배고파, 밥 먹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포즈가. 아! 캐치롱.
아 이거 피하기가 되게 어렵네 생각보다.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뭐야, 몬스터들이 다시 생겼어. 어, 다시 저장할래. 아, 이게 저장하면서 모든 세계가 리셋이 되는 그런 구조인가봐요. 죽였던 몬스터 다시 리젠 되는. 문스톤 데미지 5증가. 어? 나 이거 할래. 데미지 올리는 게 짱이지. 뭐지? 뭐야 저거? 네크로워프야? 어? 으악! 어 야야야야 죽었어? 되게 약하다. 내가 데미지를 업그레이드해서 그런가? 한 방에 죽네? 깜짝이야. 아, 깜짝 놀라서 죽여버렸네. 퍼즐을 얻을 수도 있대요. 아... 여기에 퀴즈가 있네. 수수께끼가 있어, 수수께끼가. 야, 결국엔 영어를 해석해야 되는 거네요? 너무 싫다. 여기까지만 할까? 열었어? 아니 진심 찍었는데 이게 한 번에 열렸다고? 진짜로? 아 여기가 열렸네. 어 스킵. 어 책 다 읽으니까 오른쪽. 얘도 불이 들어왔고. 와 결국엔 돌아. 어? 와 비밀길? 아 큰일날 뻔했죠. 못 보면은 또 허짓거리할 뻔했죠. 지름길일 거예요 분명히. 엄마 여기 어디야?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오 이제 한 방에 다 죽는다. 너무 좋다. 거의 청소기로 먼지 쓸듯이 슥슥슥 하니까 애들이 다 녹네요. 역시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짱이라니까. 약간 비세라 하는 느낌. 워위 반갑고. 뭐야 또. 뭐야 저거. 아! 아, 저거 진짜 못 피하겠네. 어, 속상하네. 두근두근 거리지 마, 신경 쓰여. 회복해 주마. 방금 뭘 먹었죠? 아이템. 무기? 어, 새로운 무기가 생겼어요. 에? 무투를 쓸 수도 있나 봐요. 어, 이 공속이 굉장히 빠른데? 오, 이 되게 좋아 보인다. 어, 나 이거 할래. 공속이 빠르고, 데미지가 근데 좀 낮겠지. 무기 종류가 되게 많아서 좋네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지는구나. 어? 심지어 데미지도 괜찮은데? 잠시만, 여기 우리 저번에 왔던 데잖아요. 어, 그렇구나. 아, 여기 왔던 데네. 오케이, 오케이. 야, 지름길이 맞아. 으아악! 어? 일부러 빠진 거였습니다, 네. 빨리 가려고. 저장을 해! 야, 회피키랑 상호작용키랑 똑같아가지고. 상호작용하려는데 회피되고 그러네. 열었다. 내가 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다 헤쳐가는 동안 너는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 야야야야야. 오우 예스 베이비. 아아 아 생각보다 너무 센데요 저거?
해보. 아, 야. 아니, 공격 범위 실화예요? 회피 진짜 잘 써야겠다. 안 보여. 잠깐 기다려봐, 늑대야. 나 회복 좀. 오케이. 으악. 오케이, 잡았어. 사냥 성공. 근데 이 무기 확실히 좋은데요? 이게 사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 개사기네, 이거. 야, 이 무기 아니었으면 보스 못 잡았다, 솔직히. 총을 어떻게 써요? 어? 데모가 좀 짧네. 자, 헌트 더 나이트라는 게임 짧게 즐겨봤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퀄리티. 아, 근데 솔직히 정식 출시됐을 때 제가 이거를 플레이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그때 한번 봅시다. 일단 데모는 나름 만족스러운 게임이었는데 막 뭔가 확 와닿는 그런 거는 없네요. 그냥 평범하네요. 이때까지 이런 형식의 게임을 너무 많이 했었어. 많이 보기도 했고. 또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 헌트 더 나이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